이재희 비하를 동양일보 충주지역 기획위원으로 위촉함. 위촉기간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2021년 6월 28일 동양일보 회장 조철호. 위촉장 서규섭.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 김종남 의원님. 위촉장 김종남.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위촉장 김남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위촉장 김선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 위촉장 김한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위촉장 박광열.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위촉장 박성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위촉장 박혜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위촉장 김경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위촉장 신영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위촉장 신효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위촉장 양현정.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위촉장 정승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위촉장 최규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촉장 하윤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위촉장 정종현 귀하를 동양일보 충주지역 기획위원으로 위촉함. 위촉기간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2021년 6월 28일 동양일보 회장 조철호. 저는 저기 동양면에서 백두면을 권하는 이재인입니다. 잠깐. 아, 구역, 너무 구역이 생겨서. 아무튼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교석입니다. 동무사업을 하고 있고요. 신입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으로서 잘 활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손목설계 사무실하고 있는 김남입니다. 벌써 몇 기를 거쳐서 제가 또 이번에 위촉이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영광을 생각하고요. 지금 이번 기수는 저번 기수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를 못했는데 이번 기 때에는 제발 좀 저희가 얼굴 좀 보고 저희의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주시의 김남구 의원입니다. 오늘도 동양일보 충주기획위원회 입촉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임으로 동양일보 의원으로 초대받은 건설 소방 건설을 하고 있는 김승기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수라고 합니다. 20년째 토탈 EDP라는 행사 기획사를 운영하고요. 데뷔 앨범도 있는 가수입니다. 예, 김한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마스크 충주 건축사 운영하는 박광현입니다. 제가 그 충주사 지자금사를 할 때 직원으로 있을 때 그때가 그 등산 가고 뭐 이렇게 지리산 가고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20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4월이 이렇게 흩었던 일이고 그동안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반갑고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주입니다. 병원 한사라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신임으로 입대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더 발전하고 돈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주시의 박혜수 시의원입니다. 이번에 사실 좀 조마조마 했습니다. 작년 활동을 못해서 이번 역시 제 신임을 못 받나 했더니 다행히 잘 됐습니다. 이번 올해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저기 삼호강호 네, 종사를 하고 성북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양일보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신영만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유일이라고 하고요. 저는 저 삼십도시에서 운영 운영하면서 전체 아파트 연합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 신입 회원분들 만나 보니까 제가 그동안 제일 막내였는데 저보다 한 명이 지금 오신 것 같아서 응원하고 열심히 둘이 더 두 배로 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신입 양현정입니다. 저는 서충주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어요. 리치 고민 중이라고. 안녕하십니까. 정승희입니다. 삼성 S1의 충주 지사장 맡고 있습니다.
오기에 참 즐겁고 행복했는데요. 육기도 더 즐겁고 행복한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현입니다. 존경하고 특히 부시는 우리 주최회장님과 충주기획위원회를 정말로 정깊고 너무너무 만나고 싶게 만들어주신 이재인 위원장님 감사드리며 새로 오신 다섯 분과 함께 정말로 우리가 동신동양이라는 동양의 푸른 꿈을 가슴에 품고 함께 나아가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위원 최규상이라고 하고요. 현재 요양원 오픈 준비 중입니다. 아직 많이 모르는 새내기겠지만은 주변에서 많이 알려주신다면 묵묵하게 열심히 활동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육지 때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